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코드리스 이어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코드리스 이어폰을 딱 두 개 써봤어요. 에어팟 1 그리고 에어팟 2입니다. 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다가 애플 제품들의 특허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넘게 에어팟만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이어폰과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에어팟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온 제품의 이름은 G1 Pro W고요. 기존의 G1이라는 제품이 원래 ODM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G1 Pro W라는 이름으로 하빗의 브랜드 이름을 달고 국내에 첫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 받고 사용을 한 달 정도 했고요. 일단 먼저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제품이 오면 이런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박스는 이미 제가 까가지고 구성품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구성품을 어떻게 보여드리냐? 제가 새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블랙 제품이고 이 제품을 뜯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뒤에 나올 어딘가에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개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을 보시면 여기 케이스 그리고 이어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포장을 열면 홈팁과 윙팁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대자 그리고 소자, 기존 제품에 장착이 돼 있는 이제 중자 제품이 총 3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메모리 폼팁까지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지금 이벤트를 해서 추가로 증정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용을 하고 어디다가 놔뒀는데 어디다 놔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지만 메모리 폼팁 하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스펀지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귀마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이어플러그처럼 생긴 그런 스펀지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하고 마이크로 USB 케이블까지 추가로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기 블랙 이 제품하고 화이트 제품 총 두 가지로 있는데 포인트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 레드 이걸로 전부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흰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드 색상 같은 경우도 약간 파스텔톤의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 윙팁 있죠? 이거 지금 윙팁 같은 경우 이제 교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고 누워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달리는 작업할 때 이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턱 하고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으면 귀 안에 이렇게 날개가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끼고 뭐 제가 뭐 뛰어봐도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뭐 진짜 과격하게 조깅을 막 한 30분, 1시간 넘게 하면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냥 적당하게 잡아주고 사용하시면 웬만해서는 귀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적 특이점하고 이제 사용했을 때 조금 큰 장점이라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어폰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아무튼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강조 색상도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이 빨간색 강조 색상이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시면 그 빨간색 색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부분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어폰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물리식이 아니고 터치식 버튼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얀 불빛이 나죠? 이 불빛들 가지고 이제 뭐 상태나 알림 같은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먹어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커요. 사이즈가 여기 에어팟 케이스 두 개 겹쳐놓은 거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에요. 옆에 사이즈도 약간 작은 수준이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절대 큰 사이즈는 아닌데 호주머니에 넣으면 볼록 튀어나와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무게 같은 경우는 여기에 5.1g 그리고 오른쪽에 5.2g 뭐 한 5.1에서 5.2g 정도 되겠죠? 한쪽이. 그리고 케이스가 56.5g입니다 에어팟보다는 무거운데 어차피 다 합해도 100g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 가지고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이어버드가 75mAh고 케이스는 700mAh로 이제 스펙상으로 상당히 배터리 용량이 크고요. 이어폰만 사용을 해도 한 4-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케이스로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하루 종일 이어폰을 장착하고 사용을 하셔도 배터리 닫는 걸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유선 충전을 하시려면 동봉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여기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펙과 디자인에 관한 얘기는 끝났고요. 성능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페어링 편의성이에요. 지원 프로 W 같은 경우는 일단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해가지고 페어링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한 개의 기기를 사용할 때 편의성은 정말 좋아요.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때는 편의성이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귀에 꼽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아이패드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를 하면 바로 연결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원 프로 W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패드에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이 아예 안 돼요.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아예 끊어버리고 나서 다시 아이패드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에어팟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안 써봤다 보니까 혹시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기기에서 저 기기 넘어갈 때 그냥 이쪽에서 연결 안 끊고 바로 되는지 그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링 안정성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페어링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제품이 가져야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안 되는 제품들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서도 몇 번 써봤었고 밖에 나갔을 때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한 번도 주변에 이런 전파 혼선으로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바로 음질이죠. 음질 같은 경우는 최상급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일반적인 유선 이어폰에 비교했을 때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 이어폰?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에어팟은 이제 오픈형이다 보니까 약간 칼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내주는데 이거는 인이어 이어폰이다 보니까 처음 사용했을 때는 조금 답답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됐어요. 이게 인이어 이어폰인데 차음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저음이 조금 빠지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해요. 오히려 그 저음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을 줄고 사용하던 제가 인이어 이어폰에 적응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차음을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한정 프로모션으로 주는 메모리 폼팁을 이용하시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레이턴시 이 부분은 에어팟보다 확실히 느려요. 근데 영상을 볼 때 사람의 입하고 이 이어폰이 들리는 거하고 이 싱크가 안 맞아서 영상을 못 보겠네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리듬게임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어폰 싱크를 맞추는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싱크 맞추고 사용하시면 리듬게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 통화 품질. 근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통화를 많이 할 상황에서는 보통 이어폰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통화해볼 일이 이때까지 한 번인가 밖에 없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체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이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바깥에 갖다 놓고 여기 스피커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 마이크를 둔 다음에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주 잘 녹음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상태로
일단 볼륨이 그렇게 크게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가 귀에 낀 상태로 지금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주변에 큰 노이즈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좀 작게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이걸 끼고 통화할 때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잘 잡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노래를 하나 틀고 이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좀 볼륨을 크게 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지금은 임창정의 내가 던지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지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무튼 통화 품질 테스트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통화 품질에 관한 내용도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 사용하면서 진짜 신세계였던 거, 이게 IPX6 방수를 지원을 해요. 근데 IPX6가 모든 방향의 노즐로부터 오는 강한 물줄기의 저항 맞나? 아, 네,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에 잠기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끼고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낀 상태로 뭐 비가 오는 거리를 걷거나 해도 돼요. 물론 저는 비 올 때 쓴 적은 없고요. 샤워할 때 매번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끼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그냥 이 상태로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위소수를 벗은 다음에 안경을 벗고 그냥 샤워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나와도 이어폰이 그리고 휴대폰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좋았던 점 말고 당연히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처음 딱 이렇게 연결한 뒤에 뭐 음악을 딱 켜면 소리가 한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에 약간 소리 밸런스가 안 맞고 한 1, 2초 있다가 점점 맞춰지더니 밸런스가 딱 맞게 들어맞아요. 사용하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면 끼고 노래 틀고 한 1, 2초 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요. 근데 그 1, 2초가 생각보다 거슬립니다. 아, 저는 거슬렸어요. 아무튼 그거 말고도 이제 제품을 이렇게 처음 장착을 했을 때 연결되는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이어폰을 이런 식으로 껐을 때 효과음이라든지 이게 음질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정도, 그 정도 음질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깔끔하다고는 저는 안 느껴집니다. 이것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죠. 그냥 효과음이니까. 근데 이 효과음에 착용할 때도 듣고 뭐 배터리가 닳았을 때도 듣고 항상 듣는 효과음인데 이게 매번 들을 때마다 이 효과음의 음질이 구리다고 인식을 하니까 마치 이어폰의 음질이 구린 것 같이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11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이어폰 광고예요. 그 전에 뭐 이어폰 영상은 올렸던 적이 있었죠. 근데 코드리스 이어폰은 제가 이 에어팟을 워낙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을 쓸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블루투스 이어폰을 좀 여러 개 사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이 제품. 네, 이 제품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 새 제품 한 개 더 추가로 드릴 거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이어폰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은 보고 느낀 점 같은 거 그냥 댓글에 적으신 다음에 메일 주소까지 같이 추가로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6월 8일까지 고정 댓글로 제가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은 요거 이제 한 세트씩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 이번 영상 끝이에요. 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거나 혹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